김해시청 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경기. 김해시청 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지우 골키퍼, 조영진, 홍승현, 마사토, 김은선. 팀 포천시민축구단의 라인업입니다. 이명근 골키퍼, 이충, 조한우, 서명식, 김한빈. 이 팀 모두 득점력에서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수비적인 것보다 조금 더 공격 쪽에서의 숙제를 안고 있는 두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양 팀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 왼쪽이 홈팀 김해시청, 진영 오른쪽이 원정팀 포천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성 선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프리킥 올라갑니다. 오! 네. 헤러! 아직 살아있는데요. 가운데 슛! 벗어납니다! 곽성찬의 벼락 같은 슛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세컨볼까지 트래핑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곽성찬 선수가 이렇게 외곽 쪽에서 중거리 슈팅을 굉장히 즐겨하고 또 잘하는 선수인데 네, 지금 생각만큼 덜... 네, 공격 숫자 많은데요. 네. 왼쪽 공간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크로스! 네! 벗어납니다. 박기동! 자, 지금 박기동 선수가 골키퍼와 수비 사이 가장 위협적인 공간으로 빠르게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네. 하지만 맞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아하, 또 쇄도를 박스 안에서 하고 있는 선수가 있었지만 박기동 입장에선 야속하게도 아무도 맞지 않고 네, 나가게 됐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요. 아, 박스 안에서 많아요. 슈팅! 네. 아쉬워합니다. 아, 약간 또 다리 쪽에 충돌이 있었을까요? 오희찬 선수 박스 안에서 이렇게 슛까지 가지고 왔는데 수비에 방해가 있었고 조금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가는 볼 헤러 슈팅! 네. 김영준이 때려봤습니다. 네, 지금 뒤쪽으로 흘러온 볼을 김영준이 약간은 찍어 누르는 발리 슈팅으로 연결을 해봤는데 약간 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협적인 슈팅이었어요. 암호주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패스 좋아요. 지금은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키퍼 네. 막아냅니다. 아, 지금도 수비수가 한 명이 더 추가된 미드필더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포천 입장에선 됐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0-0으로 결국은 끝나게 됐습니다. 네, 공격 쪽은 일단은 김해가 다 규제가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후반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팀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포천시민, 화면 오른쪽이 김해시청입니다. 자, 패스 박스 안으로 연결됐고 돌아서면서 네, 벗어납니다. 확실히 교체 카드를 많이 단행한 이 포천이 조금씩은 더 유효한 장면들을 후반 초반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김영준 왼발을 원터치 패스 온사이드에요. 깃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공간 맞습니다. 이관중에서 아무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이규로의 크로스 걸립니다. 자, 왼쪽 네, 공간에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이규로 숫자가 많습니다. 이규로 크로스 벗어납니다. 자, 이어집니다. 아직 살아있는 상황 다시 올라갑니다. 헤러 맞지 않습니다. 포천시민 맞습니다. 이규로가 마음 놓고 크로스를 쳤습니다. 네. 여기서 빠르게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른쪽 붙여주는 선택 따라갑니다. 빠릅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안쪽에서 골대 아직 살아있는데요. 자, 패스 여기서. 뒤로 여기서 슈팅 벗어납니다. 와, 김경구의 마지막 슈팅이 또 한번 비나갑니다. 네, 김경구의 기가 막힌 돌파 이후에 1-1 상황 막혔고 골대 이 상황에서 패스도 결정적이었는데 네, 수비수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조한욱 선수의 슈퍼 태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이 빠지면서 멀리 걷어내고 있는데요. 다이렉트하게 네, 다이렉트하게 노렸습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자, 살려 놓을 수 있을까요? 살려 살아 있습니다. 자, 슈팅! 아, 왼발을 그대로 가져가봤던 장민호. 네. 저기서 정석적으로 팟포스트를 노리는 가마차기를 시도한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준 선수가 이전 장면에서 잘 버텨줬고 네, 흘러나온 볼을 맞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붙여주는데요. 마르코! 마르코! 들어갑니다! 마르코! 마르코가 해결합니다. 자, 지금 마르코의
교체 카드가 적중하는 순간이고요. 네. 상대 수비가 한 명 빠진 상황, 그리고 상대가 체력적으로 약간은 지친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했던 윤석열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아, 여기서의 헤더 그대로 골망을 네. 가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마르코가 투입됐을 때 기대할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득점을 하자마자 팬들에게 달려가서 또 본인의 득점의 기쁨을 나눴던 마르코였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투입되자마자 첫 번째 터치를 가져왔고요. 1등! 들어가면! 김영준! 곧바로 여기 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포천 시민. 자, 저희가 이 마르코 얘기를 하자마자 포천에는 김영준도 있다. 네. 또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는 김영준 선수고요. 아,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포천 시민이 바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슈팅보다 더 괜찮고 소름 돋았던 거는 이 라인 브레이킹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체력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크로스 선택 붙여줬고 슈팅! 뜹니다. 김은선의 회심의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네. 크로스 시도를 잘 떨고 졌고 김은선 선수에게까지 슛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서 가슴 트래핑 그리고 네. 오른발까지. 자, 지금 다시 한번 오른쪽 주종대에게 공간이 납니다. 주종대. 아, 속도 있어요. 네, 크로스. 아, 들어갔어. 김경구. 김경구 결국은 당점을 찍습니다. 네, 김경구 선수가 또 교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골을 터뜨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여기서 공간이 났던 장면, 그리고 첫 번째 터치가 약간은 골문을 등지면서 흐르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차 함께 양 팀의 치열했던 93분 승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이 2-1 한 골차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네, 김해가 전후반 내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포천이 선제골을